저는 어제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감 보이콧을 보면서 옛날 속담이 생각납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김용 체포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의 요청에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말했듯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검찰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느닷없이 검찰총장 사퇴를 하라고 그러고 수사팀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합니다. 있는 죄를 수사하는 거를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당한 요구입니까? 근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갑자기 국감을 보이콧합니까? 검찰이 정해진 권한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것이 어찌 민주주의 유린이고 국회의 유린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당대표 하나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른 당대표라면 그 문제는 내가 처리하겠다. 민주당 여러분들은 오로지 민생 국감에 모든 걸다 해달라. 이게 올바른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회가 유린되는 거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임대차법 기립포기했죠. 공수처법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해놓고선 공수처장 임명이 문제가 되니까 비토권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검수안박법 할때 위장 탈당했죠. 회계 쪼개기 했죠. 이게 무도한 입법 독재고 민주주의의 유린이고 국회의 유린입니다. 아니, 당대표의 개인 비리, 그것도 대선 자금의 불법성을 조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덮으라 그러면서 국감을 보이콧한다.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